안녕하세요. 당시 유경공원 학생의 후손을 찾았다. 경북 예천에서 과거 준비를 하던 선비였던 장봉환은 1888년 유경공원에 입학했다. 20세 때 서울에 계신 아버님을 만나러 상경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의 그 소개로 민상호분이라는 분을 만나셨는데 여기 민상호분이라는 분이 일찌감치 국제적으로 이제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 서양 문물을 금방 많이 이제 습득한 분인데 그분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분한테 많은 것을 이제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아시고 제목이 당시 장봉환이 유경공원에서 썼던 교과서 더 시티즌 리더다. 시민들이 학생의 그 도장 첫 장에 영어로 장봉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책 내용은 오늘날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연필로 적은 한자들이다. 장봉환이 영어 단어의 뜻을 한자로 적으며 공부한 흔적이다. 우리나라의 그 여권을 알고 있습니다. 장봉환은 유경공원에 입학하고 5년 뒤 1893년 주미공사관으로 파견된다. 여권 넘버가 패스포트 31번, 성함 써있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서울, 코리아, 코리아가 C로 표기 되어있네요. 그리고 1893년 3월 12일 날 발급된 여권입니다. 장봉환의 영어 실력은 영국인 세비지렌 도어도 감탄했을 정도다. 이분이 공부를 좀 잘하셨는지 고종의 아드님 그 왕자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궁궐로 한 1년 정도는 공부 친구로 또 유경공원에서 발탁이 돼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것은 고종이 있어 가능했다. 고종은 유경공원 학생들의 시험을 두 번이나 직접 감독할 만큼 영어 교육과 유경공원에 관심이 많았다. 시험은 외국인 교사가 읽으면 받아 적는 것이었는데 고종은 이 시험에서 성적이 좋으면 관리로 등용했다. 이런 왕의 기대와 후원에 빠르게 영어를 습득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10달 만에 3천 단어를 외웠다는 기록까지 있다. 기본적인 교육은 원어민한테서부터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어민에 의한 교육 그 효과를 가져왔을 걸로 보니까 그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원어민에 의한 영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죠. 원어민으로부터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인 배재학당. 네. 유경공원과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사립학교들도 설립됐다. 고위 관리나 양반 자제들에게만 적용되던 영어 교육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배우게 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배재학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고종왕제가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배재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재를 길러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종이 얼마나 인재를 길러내는 거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기독교의 포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영어와 신식교육의 필요성을 고종과 개화 세력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 도와준 사람도 급진 개화파의 지도자 김옥균이었다. 그는 거기 일본에 갔을 때 많은 이제 미국 그 외교관도 만나고 뭐 선교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우리와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